안전진단을 통해서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요 재건축할 때만 합니다. 재건축. 요 재건축할 때만 재건축을 결정 전에 요 진단 체제합니다. 재건축.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요 정비계획을 이반 전입니다. 이반. 요 이반 하기 전에, 요 이반, 이반 하기 전에 먼저 안전진단 실시해서 여부를 보고 나서 이제 재건축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결정을 합니다. 재건축은요, 정비계 이반 전에 먼저 안전진단 실시를 먼저 한다. 딴 사업을 하고 요것만 딱 하면 그만해요. 요것 딱 되면요, 첫 번째 안전진단 실시를 누가 하느냐가 나옵니다. 요것은요, 요 계획을 이반할 자, 이반권자, 시장 군수 등의 이반권자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또 있습니다. 시기입니다. 시기는 언제냐 하면 바로 요 재건축을 위한 바로 정비계획, 요 정비계획의 이반전입니다. 이반전에. 요 이반시기가, 이반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때 진단을 통해서 이반하자 말자 결정을 딱 합니다. 해요. 또 있습니다. 할 때, 실시할 때, 실시할 범위는 또 어디까지냐가 나 범위입니다. 범위는요. 단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 다 실시합니다. 저 주택뿐 아니고 상가 다 포함 됩니다. 또 있습니다. 실시할 때 실시하는 비용을 누구냐? 이반권자, 실시자, 이반권자가 직접 비용 부담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이반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원칙. 효과입니다. 효과. 다 효과입니다. 진단 효과가 무엇이냐 합니다. 안전 진단 해본 요 결과, 진단 결과하고요. 각종 어떤 도시 계획 등을 다 종합적으로 도시 계획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 재건축을 위한 바로 재건축을 결정한다. 또는요. 재건축을 위한 정비 계획을 이때 이반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 이반과 결정 전부 다 이반권자가 하는 것이 이반권자가 결정을 딱 합니다. 한 다음에 그 사실을요. 시 도시사한테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달려 갑니다. 자, 그럼 또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예외가 나옵니다. 보세요. 실시입니다. 실시. 실시할 때 일반권자 갑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보시면 어디에 전문가한테 의뢰입니다. 의뢰를 해서 실제 실시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과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 전문한테 의뢰해서 실시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의뢰해서 실시합니다. 리모델링 할 때 하던 것과 똑같이 건설기술연구원, 시설안전공단, 안전단 전문한테 의뢰해서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자, 보세요. 도래해도 이반해줄 의무가 없다. 진단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도래한데도 이반하거나 또 진단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으니까 뭘 합니까? 자, 해당 그 장소 안에 포함이 되어진 주민들이죠. 토지정소장 이반해달라 이렇게 제안하는데 요 이반 제안이 재건축 제안이다. 재건축 제안이면요. 제안드립니다. 요 이반, 재건축 이반 제안하기 전에 먼저 안전 진단 실시를 요청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때 안전 진단 실시 요청할 때 그 예정 장소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진단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요청을 한다 해도 진단 자체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요, 요청하면 요청 30일 안에 안전 진단 실시 여부입니다. 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지 진단할 또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청한테 해도 진단 실시를 의무 없다. 단 30일 안에 진단 실시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알리면 된다 합니다. 그래서 요 통해서 진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줄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단지 내 모든 건물을 다 실시한다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또 진단에서 제외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당장 건물이 붕괴울이 있다. 붕괴울이 있어서 붕괴울이 있다 해서 사용금지가 필요한 상태다. 그러면 진단이고 뭐가 필요 없습니다. 붕괴울이 있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 하면 진단이고 뭐가 필요 없죠. 바로 그냥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각종 시설 부지 위에 있는 건물은요. 말짱에서 처리합니다. 저 도로 부지 있다. 말짱에서 처리하니까 진단이 빼입니다. 시설 설치할 장소 위에 있으면 말짱 건물도 처리합니다. 진단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요. 해봅니다. 실시. 진단해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불량 진단이 났습니다. 났어. 그러면 나머지 잔여 건물들은요, 진단해서 제외하고도 바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3분의 2가 진단 통해서 불량하다 하면 나머지는 진단해서 제외하고 바로 그 사업을 착수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얘기입니다. 자, 보고요. 또 있습니다. 비용 부담입니다. 비용은요, 이반자 부담이 원칙이지만요, 요청.
요청, 안전단 요청을 통해서 실시합니다. 요청 통해서 실시할 때는요. 요청을 환자한테, 요청을 환자한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통해서 실시할 때는요. 요청을 환자한테 부담을 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요. 자, 또 있습니다. 효과입니다. 효과. 진단 결과와 기타 주사원 검사에서 결정을 한 다음에, 결정을 딱 한 다음에, 입원 한 다음에 그 사실을 이제 시도한테 보고합니다. 그럼요. 시도에서 한 번 더 검토해보고 나서 입원권자들한테 당신들 입원하고 결정한 것이 너무 빠르다 등에 판단되어서 연기나 기타 취소 등, 하라. 이렇게 명령 못합니다. 이러한 연기나 취소 등 조치를 취하라. 할 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조치는 도에서 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서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요청하면 요청에 응해서 취소 등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때 보시면 취소 결정하는 것도 요청 통해서 한다 할지라도 입원권자 시장 군수들이 다 요청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결정은 다 입안권자가 다 한다. 이렇게 딱 보십시오. 그래서 입안권자가 전부 다 하자말자 또 포기 등 결정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청할 뿐이지 요청에 따라서 응하게 되어 있지만 그건 뒤에 문제고 입안권자들이 다 또 연기 등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상도 이제 항상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까? 확인과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진단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4배 시행당 갑니다. 시행당에.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이 사업이 가죠. 이 사업은요. 정비를 위한 기본 방침을 세운다 했습니다. 세우고요. 그 다음에 정비를 위한 기본 계획도 수립을 해준다 배웠습니다. 또 해줄 염은 없지만 하고자 할 때 다시 말입니다. 하고자 할 때 정비 계획을 입안한다.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배우세요. 다음에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또 배웠습니다. 배우세요. 다 장소가 정해지죠. 정해지면 이제 뭐냐 하냐. 사업식 시행입니다. 시행을 하지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사업의 시행자가 이때 정의죠. 이때 보시면 대부분 다 주합한 사업장 이때 주합을 대부분 다 설립합니다. 주합 설립해서 이때 사업을 시행을 딱 준비합니다. 이때 뭐 하냐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다 조합 설립이 딱 되었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옵니다. 정비 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입니다. 정비 사업의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정비 사업 시행계획을 딱 세워서 여기서 인가합니다. 인가 받고 나서 인가권자 시장 군수인데요. 이들이 발표 고시입니다. 고시를 따겠죠. 고시 해주면 사업 시행 계획서 인가되었으니까 사업을 착수하느냐. 착수 못합니다. 못해요. 조합 설립할 때 보니까 분담금이 보시면 당시 10평짜리 있다. 10평짜리한테 16평을 주는데 24평을 딱 받으려 하면 요만치 차익 뿐이니까 한 2억 내라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계획을 딱 짜보니까 이 여기 4억 이렇게 전가가 대부분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내고 신청을 받습니다. 당신들 세금을 줄 때 돈이 더 나옵니다. 라고 계획 딱 넘으시죠. 그래서 바로 착수를 못합니다. 이 분담금을 더 내고 올 사람들 신청하세요. 그리고 분양신청. 요 조합은 내부적인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끝나면 그다음에 건물 교환입니다. 건물 교환 게 바로 관리 처분 계획이란 이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하게 딱 되어집니다.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여기서 분양 신청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이 사업시 인가 있습니다. 인가 있으면 이때부터입니다. 120일 아닙니다. 안에 보시면 당신들 분담금을 얼마 더 내야 됩니다. 요 내하고요. 왜 당신들 낡은 그 건축물 가격, 낡은 건물 등의 건물 가격이 또 나옵니다. 당신 평가 보니까 요 사업시 인가 고시날 평가한 가격이 얼마가 된다. 얼마 되니까 신청할 때 얼마 더 내야 된다. 여기 딱 나오죠. 이 돈 낼 사람 신청하세요라고 분양 신청 기간 요 사실을 통지를 딱 해줍니다. 당신 지금 저 있는 사는 그 건물이 이제 4억이다. 4억인데 예, 새로운 게 30평 빨리면 4억을 더 내야 된다. 요 돈 내고 신청하세요. 요걸 딱 통지. 요 사실을요. 통지해주고 요 사실을 발표 공고를 딱 하면 해요. 됩니다. 요 통지한 날부터요. 30일에서 60일. 요 사이가 분양신청이 된다랍니다. 그래서 통지한 날부터 30일, 60일. 요것이 분양신청 받는 기간이 된다랍니다. 또 필요할 때 한 차례 요것을 20일 추가 연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 기간 내에 신청을 반드시 해야 요 계획에 포함이 됩니다. 돼요.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청하지 않는 분이 포기하는 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 했다가 요 기간 안에 다시 철회하는 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전체 1000개를 딱 준비했는데요. 이 조합은 내부 분양분이 총 700개, 그다음에 외부 일반 분양분이 300개 딱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청은 1100명이 신청을 딱 했습니다. 아까 보시면 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많아. 그러니까 신청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할 수 없이 다음 400명 청산을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요 계획을 세울 때 지분 자산자들 강제 제외되는 것도 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또 있습니다. 직전 5년 안에, 직전 5년입니다. 아니에요. 투기갈지, 투기과열지구라는 요 장소 안에서 정비사업에 당첨자가 있다 합니다. 요 정비사업에서, 요 장소 안에서 정비사업에서 분양자가 되어진 자가 있다. 있었다. 그러면 신청 못 합니다. 그래서 직전 5년에 투기갈지구라는 곳에서 분양자가 등장하면 있다. 그러면 신청을 못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요들은요, 청산을 해야 됩니다. 이걸 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이거 다 정리한 다음에, 관리처분 기간을 딱 세웁니다. 세워요. 이거 딱 세우고, 이것도 역시 인가 받고 발표 고시합니다. 고시해요. 그러면요, 요 관리처분 기간이라는 요 계획을 건물 필요한 기간인데, 요걸 고시한 날부터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청산을 위해서 바로 손실보상 협의합니다. 청산 등을 위해서 90일 안에 손실보상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그런데요, 협의가 잘 안 됩니다. 더 달라. 아, 이렇게 막 싸우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또 다시입니다. 이때 다시 또 60일 안에 뭘 하냐 하면요, 수용재결 신청을 하든지 매도 청구 소송을 위해서 청산을 받게 됩니다. 요 절차가 지금 보시면 오른편에 쭉 나와 있죠. 오른편에 지금 왼쪽 밑에 6번부터 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절차입니다. 부장 신청 받고 이렇게 세우는 요 절차도 실무상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좀 언급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절차도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6번은 위에서요. 5번인데 5번. 사업시행이죠. 사업시행 인가 신청할 지도 마음대로 못해요. 요 신청할 때, 보세요. 인가 신청할 때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해서 보시면 조합이 하는 사업은요, 조합총회에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습니다. 얻어요. 그 다음에 또 20명이 안 되어서 토지 등수가 단독 시간을 바로 재개발사업입니다. 요 사업은요, 토지 등수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에 2분의 1 동의 있어야 인가 신청 자체가 된다. 한 것도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자, 위에 보시면 저기 2번이죠. 2번과 2번이죠. 둘 다 2번이네. 2번, 2번 되죠. 5분의 2번, 2번. 해서 그것도 어떻게 되죠? 그 위에 관로 5번 상에 사업신계획서 보시면 2번 뒤에 보이죠? 인가 신청할 때 동의 필요하다. 이거 보이죠? 이것도 2번, 2번 둘 다 2번, 2번이에요. 착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웁니다. 관리처분 계획. 이 관리처분 계획을 세울 때 땅 보시고 보세요.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뭐냐. 관리처분이다. 이 계획을 통해서요. 건물 교환. 이거 뭐냐. 건물, 건축물, 교환계. 그래서 이건요. 건물 교환입니다. 건물 교환 계획인데요. 이 건물 교환 계획을 세울 때 주택을 지어서 주택을요. 공급하는 기준이 있다. 이게 딱 나옵니다. 나야. 다시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세요. 그 딴 건 필요 없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 장을 딱 넘어가세요. 한 장을 딱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272페이지에 있습니다. 걸로 3번이죠. 큰 박스 보이죠. 겁니다. 박스 보여요. 이 관리 처분 계획을 세울 때 건물 교환 계획인데 건물 교환, 즉 주택 지어서 주는 기준이 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사업을 통해서요. 주택을 공급할 때 마음대로 못 줍니다. 못 줘요. 그래서 주택 공급 기준이 여기 쫙 박스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있어요. 자, 첫번째입니다. 보죠. 요 사업은 여기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이 뭐냐입니다. 원칙은 이 사업을 통해서 건설된 집들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1주택 집 한 개입니다. 그죠? 원칙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요. 1주택 집 한 개 준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아, 그래서 이 말은요. 두 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집은 한 개만 준다. 이게 원칙입니다. 또요. 공유자, 공유하고 있는 자들도 한 개만 준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요. 예, 다주택을 소유해도 한 개 주고 기타 청산하고요. 그 다음에 공유자도 한 개 준다. 그래서 1주택 공급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등장을 합니다. 해요. 자, 첫 번째 보면 첫 번째. 자, 첫 번째입니다. 공유입니다. 공유. 공유예요. 공유인데 이것이 뭐냐.
건물이 아닙니다. 토지, 토지입니다. 토지 공유자일 때는요, 그들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답니다. 그래서 건물 말고 토지를 공유한 자일 때는 그들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가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두 번째가. 이 사이 뭐냐 합니다. 재건축, 재건축합니다. 재건축. 하면 재건축합니다.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요 사업장이 어디냐입니다. 어디냐. 과밀 억제권역 서울과 인천 등입니다. 과밀 억제권역 서울과 인근에서요. 서울 인근에서 요 장소다. 재건축 사업이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 등 그 안에서 합니다. 아니요. 이때는 3주택을 줄 수 있어요. 재건축 사업이 과밀 억제권역 서울시 안에서 할 때는 3주택을 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요 장소가 아닌 대전시 포함됩니다. 요 대전시는요. 전부 됩니다. 가진 수만치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원래 원칙입니다. 원칙. 재건축 사업은 과밀 억제권역 서울, 인천, 뭐 성남, 뭐 저기 수원, 뭐 안양 등 요 장소 안에서는요. 3주택이다. 그 원칙이에요. 재건축은 재건축만. 그다음에 대전, 뭐 부산 등은요. 다 준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둘 다입니다. 둘 다. 둘 다 보시면 투기 과열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요.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란 요 장소 안에서 할 때는 항상 1주택만 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나와요. 요 재건축 사업이 과밀 억제권역 서울, 인천, 뭐 성남, 수원 등 안에 하면 세 개 준다가 원칙인데 그 장소가 투기 또는 조정이면 한 개만 줍니다. 줍니다. 그다음에 그 지방에서는 대전, 뭐 부산, 울산 등이 할지라도 다 준다. 가원식에. 하지만 그것도 이제 투기나 조정이면 한 개 준다. 이게 그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재건축 사업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요. 재건축 사업만.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못합니다. 또 있습니다. 모든. 보시면 모든입니다. 모든 사업입니다. 보시면 재개발 재건축 다 포함됩니다. 모든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인데요. 모든 사업인데 이 모든 사업으로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주택 건물 등의 가격 또는요 또는 종전 주택 등의 주거 전용 면적 요 전용 면적 요 안에서요 이게 모든 사업에서 집 두 개입니다. 이 주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집 두 개입니다. 단 이때는요 1 플러스 1 줍니다. 한 개는 한 개. 요 한 개는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만 준답니다. 이 소형 평수는요. 소형 평수는 소유권 이전을 딱 받으면 이때부터 3년까지 전매를 할 수 없는 또 제한도 붙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참 중요한 사항이고 반드시 주택 공기준 반드시 외워 주십시오.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잡 보시죠. 이렇게 해서요. 요 기죠. 요 개까지 인가가 딱 되어져요. 인가가 딱 되어지면 이제 사업에 착수합니다. 인가가 딱 되어서 발표 인가 딱 되어지면 이제 사업에 착수해요. 착수합니다. 이게요. 이때부터 낡은 건물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 시기 관리 처분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건물을 철거한다. 착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있어요. 착수합니다. 해요. 해서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딱 했어요. 그래서 끝났다 하면 답이 완료가 딱 되었습니다. 완료가 딱 되었어요. 그러면요 이제 뭐냐 공사 완료 보고 갑니다. 해가지고 준공 검사 준공 인가를 딱 받습니다. 맞아요. 이때 보시면 이것도 시장 군수가 인가를 해주고요. 인가권자가 검사해 본 다음에 잘 됐다 싶으면 인가하고 나서 공사 완료 고시를 딱 해줍니다. 그럼 사업은 끝났어요. 이렇게 돼야 사업이 끝납니다. 끝났다 합니다. 자, 끝났는데 뭐냐? 그 완성되어진 건물들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그다음에 지체 없이 토지 분할, 또요 대지 확정 측량 대지 측량에서 토지 분할 구분 등기랍니다. 합니다. 자, 여기죠. 요 계획 보시면 있습니다. 뭐 101동에 101호 쭉 나옵니다. 나옵니다. 하면서 101동 101호는 갑이 받는다 하면서요. 자, 갑이 받는데 갑한테 보니까 당신들 옛날이 4억짜리고 세금은 8억이니까 당신 또 기타 합본해가지고 5억 내라. 그래서 종전 토지 건물 가격 받을 집 건물 가격 또 이 할당분 분담금이 쫙 나옵니다. 또 102호 어리다. 얼떠 보니까 인토지가 3억이다. 이 사람도 8억짜리, 이 사람은 6억을 낸다. 역시, 집마다 받을 사람들, 자기들 받을 집들, 또 분담금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 이미 다 요 중간에
101동 사비로다. 집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보시면요. 전체가 다 완성이 안 됐어. 전체가 다 아직 학교 아직 완성이 안 되고 마치 상가 안 됐어. 하지만 요 집들이 먼저 딱 켜지면요. 먼저 이사세요. 그래서 준공인가 전에 입주 허가, 사용허가 다 내어줍니다. 이미 다 보시면 이사 가 있습니다. 가 있습니다. 이사 가 있는 요 집으로 이제 진짜로 당신들한테 소유권 이전해준다. 이 사실을 통지하고 발표 고시합니다. 고시. 요 고시하면요. 요 고시한 그 다음날 되면 진짜로 소유권이 딱 넘어가요. 그 다음날 되어지면요. 그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딱 되어집니다. 이전됩니다. 법률에 딱 묶으면 되죠. 186조가 그렇죠. 예. 민법에 있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청산금. 청산금이 확정되어서 이때부터 요 차익분 5억 이제부터 냅니다. 차익분에서 징수하고 또 교부합니다. 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실제는요. 그 정관서 정하거나 총회에서 의결하면 그 전에 요 전에 분할 징수, 분할 지급 다 합니다. 하지만 원래는요. 여기까지 가야 다음날 돼야 확정이 되어서 징수 교부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 돈요, 보시면, 이 권리는요, 5년까지 행사를 안 하죠. 안 하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 라는 부분도 끝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제 깔끔하게, 지체 없이, 바로 등기 촉탁에서 정리를 딱 해준다. 이게 사비시행 절차입니다. 절차입니다. 됩니다. 오른편에 보시면 그냥 쭉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보십시오. 자, 효과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넘어가십니다. 다음 편입니다. 자, 이사업은요, 정사 주합이죠. 주합이 주로 합니다. 그래서 주합 편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사업은 주로 주합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본금만 딱 보세요. 그 외에 상대는 나와 형이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딱 봅니다. 자, 우리가 시행자 편 보시면 시행자죠. 주합이 착 나옵니다. 주합. 주합이 딱 뜰 때는요, 개선 사업은 없어요.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요, 대개 다 주합 중심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때부터 조합 슬립이 딱 되어서 사업을 준비를 쫙 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사업 조합이라는 편은 또 별도로 또 나올 수 있는 또 여지가 참 큰 편입니다. 조합이라는 편은 또 별도로 나올 수 있는 것 따로 빼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단체를 설립해서 이 사업을 또 준비를 대부분 다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반드시 명칭에서 이 어떤 지역의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명칭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문구에서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명칭 꼭 씁니다. 그래서 이 조합도 똑같습니다. 설립을 준비해서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인가는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는다 해서 이 등 속에 보시면 구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요 조합은요, 인가 받으면 활동 못 합니다. 요 조합 만치는 말입니다. 인가 받죠. 다시입니다. 30일 안에 법원 가서요, 법인 성립 등기를 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요, 법인격 획득을 위해서 등기를 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법인 등기해야 성립되어서 또 활동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앞에서 배웠죠. 주택조합 이 조합은요 등기 안 합니다. 이 조합은요 법인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이 조합은 법인이 된다. 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이 조합은요 정관이란 것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법인일 때는 정관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조합 설립할 때 거진다. 거진에 인가 신청 전에 먼저입니다. 조합을 추진한다. 조합을 추진위원회란 단체를 먼저 구성을 하고 이것도 구성 승인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입니다. 설립을 준비한다 해서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서 구성 승인 먼저 받아서 설립을 준비한다 보니 이 설립을 다 준비하게 되어져 있는 단체를 먼저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구성할 때도 보시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구성 승인을 받습니다. 뭐 구성 동의 받는 상태들 말 필요 없이 뭐 5명 이상의 운영 규정하고 운영 위원들하고 그다음에 운영 규정에 대해서 동의 받고 구성 승인 시작합니다. 이때는 구성 요 자체를 위해서 가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요 추진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않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특히나 공공지원 하는 사업이 있어요. 공적인 지원, 공공지원 사업들은요 곧바로 조합을 받는다. 그래서 추진 구성하지 않는다랍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사업들은요, 공공지원 할 때는 추진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업무가 뭐냐? 업무가 무엇이냐? 그냥 참 많습니다. 그냥 조합 설립을 준비한다 뭐냐? 준비한다. 예? 조합 설립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계략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도 작성을
해도 그냥 해줘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뒤에서 도와주는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관리업자와 이 사업의 설계자, 설계자를 또 선정은 합니다. 네. 근데요, 추진시는 절대 시공자 선정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조합 설립되어진다. 조합 총회에서 뽑는 시공자는 빼고, 시공에서는 빼고요. 시공자 조합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사업 전문 관리업자라든지 설계자나 이면에 도와주는 업자를 또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창립총회입니다. 창립총회. 창립총회도 개최를 한다가 또 나옵니다. 나와요. 자, 또 있습니다. 예, 정관의 확정이 아니고 정관이 될 것의 초안 또 작성을 해둔다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 전체를 다 보여주고요. 뭐 하냐. 이 설립 동의서, 동의서를 받는다. 징수한다. 요 업무를 합니다. 이 동의가 뭐냐. 이 동의가요. 이 추진위의 동의 이것이냐. 요 동의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따로 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입니까? 밑에 보면 있죠? 밑에 박스 보이죠? 박스 보입니다. 박스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진이 동의, 가반수 이게 아니고 다시 또 조합 설립 등이 또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이요. 그래서 보십니다. 이 사업이요. 자, 재개발 사업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구역 안에서 토지 등소자 수에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재건축이 아주 또 복잡합니다. 재건축은 원래 원칙은요, 단지 안에서 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이 재건축 사업일 때는 단지가 아주 안 좋은 곳에 있어. 그러면요, 요 사업을 위해서 단지 바깥쪽에 이 장소 포함을 강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요, 단지 인근 지역도 강제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재건축만. 재건축은 단지 뿌다니고 단지 인근 지역도 강제로 포함되기도 합니다. 단지가 딱 되면 항상 단지 전체에 주민 동의와 각동 동의가 딱 나옵니다. 자, 봅니다. 전체입니다. 전체는요, 구분 소자 수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또 면적의 4분의 3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각 동별로는요, 면적 동의는 안 구합니다. 구분 소자 수의 보시면 과반수의 동의만 구한다는 특징이죠. 그래서 이 재건축은 단지 안에서는요, 각 동에서는요, 구분 소유자 수에 대해서만 과반수의 동의가 없이 따로 토지 면적 동의 평소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로서는 4343 동의를 구합니다. 또 단지 옆에 쪽에 포함되다 인근 장소 일대 보시면 4분의 3 이상의 찬성과 인근 장소는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까지 필요합니다. 요 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4분의 3, 2분의 1. 이쪽은요, 단지 내에서 4343 각종의 과반수. 옆에 지원은 43, 3분의 2. 이것이 포함되어야 조합설립인가 받을 수 있다. 해서 요 동의별 참 중요합니다. 꼭 외워두세요. 그러면요, 요 사업에서의 조합원은 누구냐? 다 합니다. 조합입니다. 이쪽입니다. 재개발 사업. 자, 재개발 사업은요, 재개발 사업은 보시면 구역 안에서 토지 등 소재다. 라고 보세요. 이 말은요, 이 재개발 사업은요, 이 설립에 반대한 자도 당연 조합원 됩니다. 반대, 구역 내에서 토지 등을 소유하면 다들 조합원 됩니다. 반대해도 조합원 됩니다. 돼요. 근데, 보십니다. 재건축 사업은요,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됩니다. 동의자만. 그래서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 조합원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은 반대자한테 또 이겁니다. 반대자한테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동의한 자, 재개발 사업은요, 동의 안 해도 당연 조합이 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요 조합입니다. 조합은 이 딱 되어지면 조합은 지위입니다. 지위. 항상요, 이 정비사업 조합은 지위는 이전할 수 있다. 사고팔 수 있다. 이전 가능합니다. 이 정비사업 조합은 재개발 사업 둘 다 원래 원칙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받고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요, 투기 과열지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건축 사업은 이전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도 다시 또 상속을 받거나 또는요, 이혼할 때는 이전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다 보실 필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동의 방법이 있어요. 보통은요, 동의할 때, 보통은, 뭔가 동의할 때 이렇게 하죠. 인감 정리서죠. 보통은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아니요. 동의서에다가 여차하면 시장, 지장, 아니냐, 동의서에다가
지장 날인 한다면, 그 다음에요, 자필 서명도 한다면, 그 다음에요, 신분증 사본, 신분증 사본, 요것을 첨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본요, 지장 찍고 자필 서명하고 신분 사본 첨부하는 방식으로 동의하더라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왼쪽을 보시고요. 오른편입니다. 조합이 임원하는 임원 나옵니다. 임원, 임원하여, 조합 임원자, 임원을 봅니다. 자, 조합원 중에서요, 이 조합을 대표할 자죠. 조합원 중에서요, 중에서. 조합 총회, 조합 총회, 총회에서, 총회에서요, 총회에서 조합을 대표할 임원을 이제 처럼 드려요. 조합 중에서 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다 보고요. 임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조합장 한 명에서 한 명 있고요. 이사입니다. 이사. 이사는요 세 명 이상입니다. 감사는요 한 명 이상 세 명 이하입니다. 세 명이야, 세 명 이하입니다. 그래서 조합장 한 명, 이사 세 명 이상, 감사는요 한 명 이상 세 명 이하입니다. 그런데요 이사 수가 조합원이 100명, 100명 이상이면요, 초청하면, 5명 이상이다, 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될 수 없는 분도 있습니다. 되신 분. 일단은 미피피파, 미피피파 이만 못 됩니다. 다음에요, 모든 행위 선고 받고 2년, 또 유예 중인 자, 이만 안 됩니다. 또, 이 법 때문에 벌금 100 받고 나서 5년 안 됐다, 이만이 될 수 없다, 또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이만이 딱 포함이 딱 되었다, 그러면 당연, 그날로 이만 자격이 있습니다. 당연. 당연 그날로 임원자 상실합니다. 상실하지만 종전 행위는 전부 다 유효하다라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비사업조입니다. 정비사업조입니다. 이 조 임원들은요, 임원입니다. 깁니다. 3년이고요. 연임이죠. 3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조은 3년 이내에서 그들 정관에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연임할 수 있다 특징을 계속 쭉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총회입니다. 모든 사안에서요, 항상 총회 통해서 대부분 사항들을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일부 대신 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또 둡니다. 또요, 그런데요, 총회에서 정한 사항을 일부 대신 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둡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 조합원수가 100명입니다. 100명 이상일 때 한해서요, 10분의 1 이상으로서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 엄사입니다. 조합원이 100명 이상이면 총회 결정사항을 일부 대신 결정하기 위해서 대의원에 두어야 한다는 업무가 딱 붙더라. 이것도 체크만 딱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조합편에서 보실 사항이고요. 그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가세요. 다음 장 다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 사업 시행 조치가 쭉 나오죠. 참 많은 사항인데 몇 개만 딱 봅니다. 몇 개만 딱 볼게요. 자, 일단은 요거 네 번째 칸 보세요. 네 번째 칸을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칸을 보십니다. 일어나 보입니다. 자,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요, 항상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에 대한 각종 어떤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세입자에 대한 보상 대책이 법에 딱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딱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법에 있는 보상, 이 보상보다 훨씬 더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요, 요만치 비례해서 용적률 요것을요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법적 보상보다 훨씬 더 많이 보상을 해주면 그게 비례해서 해당 지역에 정해진 용적률의 100분의 125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법적 보상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면 그만치 비례해서 용적률을 100분의 125까지 완화시켜 줍니다. 봐주세요. 그래서 법적 보상보다 더 많이 주면 그것만 비례하여서 용적률이 100분의 125 완화되라. 체크하십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갑니다. 매도 청구. 매도 청구. 이 말 딱 들으면요. 재건축할 때만 나옵니다. 딴 사업은 못합니다. 못해요. 자, 할 때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 아까 제가 배웠습니다. 이 건축물과 토지를요. 분리해서 소유한 자. 다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입니다. 이 조합 설립 동의에 반대하신 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조합이 할 사업장인데 시장 군수한테 다 사업을 대행합니다. 이 대행할 때 시장 군수한테 사업을 맡기는 것에 반대한 분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요 세 경우입니다. 세 경우. 그래서 재건축 사업은요 건물 토지 분리해서 소유한 자.
또요 조합 설립에 반대한 자들 시장 군수한테 업무를 위임할 때 여기에 반대한 자에 대해서 매도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만 아시고 통과하세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재건축사만 이 세 개 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행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예, 청구 절차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큰 박스 보이죠. 토지 분할. 토지 분할도 봅니다. 토지 분할.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토지 분할. 이건 여기입니다. 자, 재건축할 때, 이렇게 하죠. 재건축할 때, 설립 동의죠. 동의하고 보니까 단지 안에서죠. 전체의 4분의 3, 3분의 3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또 각 동에서는요, 구분 소유자 수에 대해서만 가원서가 동의 필요하다 했습니다. 이게 다 되어야 인간이 됩니다. 제가 재건축 조합 설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전체가 다 이 사업에 4분의 3이 다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어요. 이건 다 동의를 딱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체가 다 동의했는데, 몇 개 동이 지금 반대를 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원래 못해요. 모든 전체가 사산사산 동의할 것이고 모든 동이 전부 다 검사 동의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반대하는 동 한 개 딱 보여. 한 개 딱 보이면 이 동 때문에 사업을 못합니다. 못해. 이럴 때입니다. 요 설립 동의를 맞추기 위해서 반대하는 동이 딱 보인다. 요 동을 강제 단지에서 토지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법원한테 청구합니다. 추가요. 청구만 딱 되어지면 재판 확정이 안 되어도 이거 빼버리고 이쪽만 가지고 주합들과 사업 시행 계획서를 딱 내어준다. 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 비율 맞추기 위해서 반대하는 동은 강제 토지 분할을 해보고 떼버리고 이쪽만 가지고 사업 시행인가와 조합설명 내어준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들 있죠. 토지 분할 그 분할되어 나갈 그 토지가 소유자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일 때는요. 아직 이쪽이 뛰어나간 요동 주민수가 10분의 1 이하가 될 때 한해서 이쪽만 사업 시행 계획수와 또 조합 시행을 내어준다. 이말 되겠죠. 그래서 법원에 이것을 청구한다. 청구가 되어지면 이쪽이 규모가 작으면 떼버리고 이쪽만 사업하겠습니다. 이 영역 포함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편에 그 위에 큰 박스가 또 중요사항입니다. 주관 개선사업이죠. 산동이에요. 주관 개선사업의 특기입니다. 개선사업. 자, 개선사업은 대부분 다 산동네에서 많이 합니다. 산동에 지역됩니다.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건물이 그 불법 전개해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 다 보시면요 자연녹지라는 곳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연녹지 이것은요 녹지인데 아파트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업 한 대도 토지 용도가 이러면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합니다. 못해. 그래서요 딴 곳은 없는데 개선 사업 한다 발표가 딱 되어지면 요 전체의 토지를 바꿔줍니다. 바꿔줘요. 개선 사업 구역 발표가 딱 되었다. 그다음에 그 순간부터요 요쪽에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원칙은 제2종 일반적으로 간주가 됩니다. 되어요.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 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과 관리 처분 계획 방식이면 3종 일반으로 이렇게 아주 좋게 바꿔줍니다. 이쪽은 보시면 용적률 한도가 이쪽은요 250%, 이쪽은요 300% 차이가 납니다. 이쪽은 250%, 300% 큰 차이 납니다. 차이. 그래서 훨씬 더 건물이 커진다 보네요. 그런데요, 요 3종 일반대 중에서 임대주택을요 200개 이상 짓겠다. 이렇게 또 계획을 딱 세웠어. 아주 이쁩니다. 그러면요, 더 좋은 50% 받는 더 좋은 준축으로 바꿔줍니다. 준축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이쪽 일반적으로는요 용적률 한도가 얼마냐 250%, 3종은 300%, 주는요 500% 건물이 크시겠죠. 그래서 임대를 200호 이상 지으면 준축으로 바꿔준다. 요 개선사업만의 용도적 변경 특례 쪽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십시오. 또 그 위에죠. 그 위에 그 박스 1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재입주죠. 재입주 하는 분들 다 돈이 없으니까요. 재입주자한테는요 채권 구입원을 빼줍니다. 또요 산동이란 말입니다. 자, 산복 도로 등을 막 놓죠. 길 놓습니다. 길 놓을 때 보통 기준 똑같이 하면 길을 놓을 수 없어. 그래서요 요쪽은 각종 시설 기준을 따르요. 따로 뒤에서 혜택을 주겠다. 혜택을 듬뿍 주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선사업의 특징, 산동의 특징 때문에 아주 많은 혜택을 주겠다. 지역도 바꿔주고 시설 기준도 달리해서 사업을 하게 도와주겠다라는 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시고요. 제일 밑에입니다. 박스 보이죠? 자, 지분형 주택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요건요, 요 사업자가 누구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입니다.
토지공사나 지방공사가 사발점입니다. 사발점인데 보시면 일단요 60입니다. 60.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입니다. 소형. 평수는요 10년까지 10년. 10년까지 다주지 않고 2분의 1만 분양하고요. 2분의 1 요것은요 사업자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초기 입주할 때 자금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일단 2분의 1 줘서 살게 하면서 10년 동안 범위에서 2분의 1 다 갚아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60 이하 소형 평수로 하여금요 여기 입주하는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일단 지분만 먼저 이번에 딱 줘가지고 살게 한 다음에 10년 범위 내에, 10년 동안 다시 지분 나머지를 갚게 하면 다 일체 행으로 옮겨주겠다 하는 요런 한 주택을 지어주십시오. 토지 공사 등의 사업자 일단에서 60이하 소형 평수로 10년까지 분양해서 지분을 주는 지분 행주로 분양도 할 수 있다. 그것도 제일 밑에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까지가 정비사업자 보시면 상인들입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뭐 중요한 상만 다 짚어서 했고요. 그 외 상들은 요, 예, 나올 수 있는 확률 작다 이렇게 보십니다. 해서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278페이지 같이 첫 번째 용어 중에 꼭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려서 무엇이냐 합니다. 다 설명이 쫙 되어 상입니다. 3번 보세요. 3번. 재건축 사업 되면요. 양호 공대 양호 시설 양호.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다. 양호. 재건축은 무조건 양호다. 양호. 그래서 3번 질문에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설명이 되었던 용어 중에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거 반드시 나올 겁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밑입니다. 이번에 2번 문제 2번. 기타 용어입니다. 선생님, 무엇이냐, 뭐죠? 자, 1번 보시면 우리가 비용 효용 딱 뜨죠. 비용이 딱 뜬다. 그럼 준공일 기준 40년, 40년이다, 30년이다. X네요. 비용 효용 때만 무조건 40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2번 보시면 비용 효용이 없어. 비용 효용이 없다 하면 20에 30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자, 효용자 뜨면 준공 40년. 그게 안 보이면 준공 20에 30년. 그래서 1번, 2번 잘 봐주세요.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요. 대지하면 이 4번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조사하면 모든 토지를 다 대지로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다 보십시오. 오른편입니다. 3번입니다. 토지 등 소유 아닌 자가 누구냐? 되겠습니다. 개선 사업을 할 때는요. 그 근무연소에 따 됩니다. 돼요. 또 이번에 개선 사업할 때 지상권자 됩니다. 돼요. 재개발 사업 이것도 토지만 소유자 됩니다. 돼요. 4번 재건축 사업할 때는요. 건축물 및 거푸스 토지 소유자 같이 붙어 나와야 됩니다. 5번 실은 재건축할 때 기타 권리랑 분리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은 X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이 나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계획은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한 단 넘어가세요. 넘어가십니다. 한 단어 마시고 281페이지 갑니다.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 방법을 아까 봤습니다. 방법 봤어요. 1번 개선 사업은 스스로 수용 환지 관리처분이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스스로한 방식 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2번입니다. 개선 사업은 또 스스로 수용 환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3번입니다. 개선 사업은 다시 관리처분 계획 방식도 할 수 있다. 주부복 건설. 예, 맞습니다. 맞아요. 자, 4번 질문.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 밖에 없습니다. 주부복 오피스텔이죠. 예. 근데 환지 방식이 보이네. X입니다. 재건축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만 한다. 그 내용 보니까 주부복 오피스텔 건설이죠. 그래서 환지는 안 됩니다. 4번 질문 X입니다. 보시고요. 5번입니다. 재개발 사업, 이것도 관리처분계획 방식이네. 건축물 건축 공부한다 해서 이건 맞는 말이고 또 환지도 할 수 있다 해서 5번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또 다음 장을 또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장 가세요. 다음 장 왼쪽입니다. 9번 가세요. 9번 시공자 선정이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하죠. 조합이 할 때는 조합을 인가받는 게 조합총에서 경쟁 입찰이 원칙이다. 이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유찰 조합은 수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 100명 이하인 조합은요 총에서 정관서 정한다. 그래서 이번 점 맞습니다. 또 3번에 20명 안 되는 토지소유자 재개발 사업 이것은 사업 시행 계획서인가 이유에서 정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맞아요. 4번 보시면 시장 군수가 할 때는요 사업 시행 계획서가 아니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하고 나니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입니다. 사업 시행자 지정. 그래서 사업 시행가 사업 시행 계획서는요 위에 3번처럼 재개발 사업 1 소유자 단독 그리고 4번처럼요 시장 군수가 할 때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하는 위에 선정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4번이면 X입니다. 또요 5번 보시면 시공 계약 체결할 때 철거 사항을 포함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 또 맞다 같이 봐주십시오. 그 밑에 문제 10번입니다. 안전 진단이죠. 통해서 무엇이냐, 무엇입니다. 일반권자들이 진단 실시하는 원칙입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재건축 사업의 진단은요, 단지 내에 모든 건물 다 하죠. 주택만다. 그래서 모든 건축물 다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주택뿐 아니고 상가부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2번 좀 X네요. 진단은 비용.
일반권자 부산당과 문식인데 요청을 통해서 요청자한테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또 4번에 일반권자는요, 더 안전 진단 결과 같은 건 다 검토 종합 검토해가지고 그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4번째 맞습니다. 맞고요. 5번에 시도지사는요, 일반권자한테 결정 취소 등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따라야 된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른편 갑니다. 11번 할게요. 주합설 추진위원회 나왔습니다. 추진위원회. 통해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주합설 발 때는요, 구역 진행하고 난 다음에 5명에서 추진위원과 기타 운영구청에서 소유자 가반수 등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승인받는다. 해서 1번이 맞습니다. 2번. 액션에요.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점검관리자와 또는 설계자 선정이죠. 시공자는 왼쪽 9번처럼만 합니다. 그래서 추진단 단체 설계받지 못해요. 그 추진위원회에서 구성, 그 선임을 못합니다. 2번 액션입니다. 보시고요. 뭐 3번, 4번 통과하시고 3번이면 4번 이제 추진 행한 모든 업무는 조합이 포괄성입니다. 이걸 위해서 5번처럼요 설립인가 30일 내에 모든 수를 인계한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다 조합이 포괄성입니다. 보시고요. 12번입니다. 12번에 조합 설립 통해서 무엇이냐 보십니다. 보시면 1번 넘어가시고 2번에 조합 설립할 때 설립 인가 받습니다. 맞는데 어제니까 3호점 조합 설립 받으면 이제 다시 30일 전에 법원 가서 등기한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 보시면 항상 이기 때문에 항상 조합에서 설립 동의가 항상 답이 묻습니다. 재개발 사업이죠. 4번에 3, 2분의 1이죠. 4번에 3, 2분의 1. 그래서 3번이 아닙니다. 4번이면 X 되겠습니다. 5번에 재건 사업은 각종에서는 가반수, 전체에서는 4343이죠. 그래서 5번에 맞다. 이렇게 떠보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조합이 임원 딱 드네요. 임원. 등에서 무엇이냐 합니다. 조합원은 당연히, 보세요. 1번 X 내봐라. 재개발 사업은 당연 조합원입니다.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죠. 그래서 1번쯤은 바로 X네요. 자, 조합원지 항상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요, 투기 직원에서 재건축 사업은 양도양수할 수 없다. 상속 이원 된다. 이번 다 맞습니다. 조합, 이번에 수죠. 조합 중 한 명 이상 감사합니다. 이상 3명 이상 감사 3명 하다. 되겠죠. 100만 초감 이상 5명 이상이죠. 맞습니다. 임기 3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4번이 맞습니다. 또요, 조합장과 이사가 조합과 계약을 맺을 때 항상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것도 한번 봐주세요.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4번은요, 제일 밑에 5만번, 5만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대운에 도와야죠. 그래서 50명이 아닙니다. 5번 했습니다. 보시고요. 자, 오른편에 15번을 떠보십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인가 신청할 때입니다. 보시면 1번 통과 합니다. 이번 보세요. 시장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인가 신청할 때는요, 조합이 할 때는요, 총의 어깨를 도합니다. 이번 맞습니다. 맞아요. 3번 보세요. 3번. 근데 토지 등 소유자 재개발 사업을 단독 시행할 때는 4번의 3, 2분의 1 동의 필요하죠. 이번에 빠졌죠. 그래서 3번 지문이 X인 것입니다. X네요.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분양 신청 절차를 아까 보셨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하면 60일 아니죠. 120일 안에 일정 사실을 통지해 준다. 1번 지문 바로 쓰네요. 자, 요 통지한 그 내용 속에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 한 날부터 30일입니다. 2번 지문 맞습니다. 맞고요. 3번 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4번 보시면 투기지관에서 관리처분 계획 대상을 통해서 분양을 받는 자가 있다 하면 5년까지 신청할 수 없다 했습니다. 4번 지문 맞네요. 자, 또 5번 신청을 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해서 관리처분 인가 고시 그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손실부터 협의 해변다 해서 5번도 맞죠. 다 절차에서 나온 측의 문제입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보세요. 18번 자, 관리처분 개수의 기준 딱 되면요, 주택 분양하는 원칙입니다. 틀려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1번 통과하시고요. 2번 통과하십시오. 3번 딱 보시면요, 2번인데 2번이요, 분양성입니다. 건물 분양 공급설계입니다. 분양설계는요, 분양신청이 끝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신청이 끝나야 분양설계 할 수 있다. 분양신청기한 종료입니다. 그래서 2번 점은 X네요. 보시고요. 3번에 1주택공급이 원칙이죠. 그게 나왔습니다. 4번에 과밀역체 아닌 곳에 재건축은요, 다 줄 수 있다가 원칙이죠. 원칙이지만 투기나 조정 안에 있으면 한계 된다 했었죠. 어떤 원칙만 나왔으면 나도 맞습니다. 맞아요. 또 5번에 과밀 억제 안에서의 투기지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면 재건축 사업은요, 세게 줄 수 있다가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오른편에 이제 공사 완료 갑니다. 20분 갑니다. 틀려서 무엇이 하면요, 공사 끝이 나면 준공 인가 맞습니다. 1번 맞습니다. 이 보시면 준공 인가하고 공사 완료 고시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2번 맞습니다. 고시하면 그 다음에 대청량하고 토지 분할을 한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한다고 통지 안 됐죠. 통지하면 된다. 3번이 맞습니다. 4번입니다. 자, 이 통지 분할이고 그 사실을 고시한 다음에 이걸 보고합니다. 맞습니다. 자, 5번 보시면 이 소유권 이전한다. 이 통지가 통지죠. 소유권 이전한다. 요 그
이전 고시한 그 다음 날에 소유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날 빠졌죠. 그래서 어버니 그 다음 날 소유권 넘어갑니다. 다음 날 빠져서 이제 어버니에서 다르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까지 해서 보시고요. 이제 그다 하이법들 또 뉴타운 사법이 나네요. 오늘 다음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